내년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다면 2년 이내 중재를 신청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15,000km를 주행하고 환불을 받게 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구매가격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2,700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 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교환, 환불 여부 판단은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에서 내립니다. 심의위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시간적으로는 훨씬 유리하고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레몬법은 겉과 속이 다른 레몬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제대로 보상받기조차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한국형 레몬법이 풀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